이 땅에 꽃피고 진 모든 문명들이 그러하듯 페루에 자라난 나스카 문명은 에스파냐 정복자들의 발걸음에 여운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문명인의 손길은 페루 남부의 허로운 자갈 사막에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지상화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반가운 그림, 바로 고래입니다. 이 땅에 무수한 시간이 흘렀고 흔적을 남긴 주인공들은 사라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렸는지는 여전히 불가사해. 가장 유력한 설은 수학과 계측에 능했던 문명인들이 작은 문양을 일정 비율로 확대해서 거대하게 그렸다는 거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이토록 큰 고래를 남긴 걸까요? En su momento la ballena tuvo más mayor importancia que el hombre porque está plasmada en mayor dimensión y la cabeza pequeña. En un momento del proceso histórico de ellos, ¿no? O sea, el simbolismo es sobrenatural, va más allá del comportamiento humano. 그렇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그저 한없이 작은 존재일 테죠.